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분 고하를 불문하고 잘 살고 못 사는 그 기준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과연 나는 누구일까? 어쩌면 이 땅에서 돈벌레처럼 돈 버는 데만 급급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욕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목표는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 살아온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거두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나는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야에서 어떤 성공을 거두었든지 그것은 완전한 인생의 성공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는 완벽하고 완전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기도 내용 가운데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복잡한 기도 내용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늘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 내용이었든지 어떤 기도 제목이든 어떤 목적으로 기도하든 한 가지 결론은 평안입니다. 평안을 위해서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 평안을 위해서, 자녀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출세하는 것도 내 인생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평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이 평안은 세상 것은 부분적입니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오늘 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가장 완벽한 성공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은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땅에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평안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은 평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날 쉬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는데 이 안식이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탄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안식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탄식하시고 마음에 늘 근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에 이 땅 위에 지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썰어버리리라. 이 사건이 곧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천지를 물바다로 만드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여기에 살아남은 노아의 여덟 식구를 통해서 인류는 다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게 되고 그리고 죄가 사람의 상식을 따라갈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계속해서 죄는 발전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면 안 되겠다 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빌립보서 2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 본체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골로새서 1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게 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지역은 유대 문화권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의 613가지를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율법 가운데 가장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누구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 율법을 범하게 되면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누구 손에 맞아 죽어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엄격한 법이 율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 가운데 가장 엄격한 것은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안식일날 일을 하세요. 왜 안식일을 일하실까요? 돌에 맞습니다. 자칫하면 누구 손에 죽으실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회당에 안식일날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안식일날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 강좌입니다. 안식일날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열병에 걸려있는 이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안식일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병자들, 몇 사람이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강조하기를 마가복음 1장 32절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경 강조합니다. 전무로 해질 때, 이때가 언제냐면 안식일이 이제 막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안식일날 강조합니다. 가장 율법 중에 율법이 안식일을 범하면 이 사람들은 공개 처형을 합니다.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적결 심판을 해버립니다. 재판도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이 안식일을 우리 주님께서 일해서는 안 되시는데 일하셨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안식일날 주님께서 하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부 고치시고 살리시는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말씀을 보면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자기를 알고,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귀신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특히나 교회 안에 신앙생활 몇 년 이상 하신 분들은 성경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물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전혀 삶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귀신의 믿음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알고는 있지만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귀신 믿음이에요.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성경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것이 능사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어버렸습니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전혀 주님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치 않습니다. 귀신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귀신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믿음은 그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도 이 귀신은 주님과는 정반대의 세계에서 그들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우린 계속 추적을 합니다. 안식일 날 어느 누구도 일해서는 안 되는데 안식일 날 일했다가는 자칫 누구 손에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안식일 날 돌에 맞아 죽으실지도 모르는데 아랑곳 없이 계속 사람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또 추적을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성경 강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기록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손 마른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병명에 상관없이 고쳐내십니다. 왜 성경 계속해서 안식일 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병을 고치신 사건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지금 주님이 고치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람 가운데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보면 38년 된 베데사 연못가에 누워있는 한 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투병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다음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가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부모님도 있었을 것이고 형제도 있었을 것이고 일가 친척도 있었을 것이며 친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38년 동안에 계속된 투병 생활은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해서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38년 된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이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실 말씀이 믿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비를 걸냐면 이 내용이 요한복음 5장 16절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왜 안식일 날 사람을 치료하느냐.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박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박해가 어떤 뜻이냐면 원어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오코. 이오코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번 이렇게 시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괴롭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제가 언제예요? 안식일날. 우리는 안식일날 하나님이 쉬셨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날 일하십니다. 무슨 일 하십니까? 사람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 날 사람 살려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 날 우리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38년 된 병자를 살려내시고 난 후에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 날 사람을 치료하느냐, 왜 고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 강좌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려 하는지라. 여기서부터 실질적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는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안식일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작정을 하게 되고 벼루었습니다. 예수님 안식일을 사람 고친 것 때문에 죽으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 우선 몇 가지만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난 보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요한복음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아들이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가 하신 대로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나니 너희가 놀랍게 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너희들은 상상 못한 일이 너희들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 주시고 병명에 상관없이 계속 치료하시면서 어디서 돌이 날아올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사방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는데 그럼에도 아랑곳없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사회 지도층이 아닙니다. 예수님 고친 사람들, 그 당시에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죽든지 말든지 전혀 관심을 가족들조차 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특별히 한 예를 들면 38년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왜 안식일날 살리십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더니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보게 되면 때론 포장을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무엇인가 거창하게 내가 보이려고 하지만 실상한 내 모습을 보았더니 나는 참 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쩌면 38년 된 병자 같은, 또 주님이 고쳐내시는 안식일날 이런 병자 같은 사람이 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 고치면 우리 예수님 죽으세요. 그 이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살리시고 그분은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무조건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 그들을 고쳐내시고 치료하실 때 어떤 대가를 바라셨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주님 안에 들어오면 안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안식도 강조합니다. 다 부분적입니다. 완전한 안식, 완전한 평안, 완전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 돌에 맞을 줄 알았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신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스스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신은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그분이 하나님 본체신데, 하찮은 나란 인생을 위해서 돌에 맞으실 것을 아시면서,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 안식일날 그 현장에 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실패 안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셨습니다. 어떻게 성공하셨나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고 나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축복을 내가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장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택하신다 있습니다.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내 스스로가 예수 믿었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 주님의 뜻이 계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주님 앞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엇을 이룬 것에 대해서 감사만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3서 2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된다고 했는데 나는 믿음의 많은 열매를 거두고 기도의 많은 열매, 은혜의 열매를 주여 나는 풍성하게 거두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사람들은 말할지 몰라도 그러나 내게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안식 되시는 나의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의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창세기 2장 1절과 2절에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9장 3절에 기록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진정한 안식을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이제 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하신 말씀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대신 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흘리신 피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골로새서 1장 20절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주님이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죄 있는 우리가 화평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불러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4장 27절에 풍랑이는 바다에 밤사경에 한 척의 배가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닙니다. 작은 조각배입니다.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있습니다. 밤사경이란 말은 칠흑같이 어두운 가장 어둠이 짙게 내리깔리는 어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어디입니까? 사방의 지척을 분별할 수 없는 바다 한가운데 이 배가 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뒤집힐 것 같습니다. 이곳에 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우성을 지릅니다. 이 배는 오늘 복음적으로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이 바다에 조각배 같은 내 가정이 그 세상 바다 가운데 떠 있습니다. 계속 출렁거립니다. 어지럽습니다. 현기증이 날 것 같아요. 내 가정이 문제가 실상에 닥쳐올 때, 크고 작은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배가 뒤집혀서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우성을 지릅니다. 지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 한 사람 바다 한가운데서 도와주리라고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몰랐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지금 우리 가정에, 환난 많은 내 가정에, 방향을 잃어버린 내 가정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모르고 있는데 그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현장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심이 바로 안식이에요. 평안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이, 안식을 이루시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잠깐 계시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에게 택함 받은 오늘 구원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1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이 안식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품으세요. 마치 부화될 때까지 알을 품고 있는 암탉처럼 오늘 시간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 평안을 가슴에 끌어안는 우리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믿음에 굳게 서세요. 그리고 감사함을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이 안식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